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북으로 와서 검체한 사람들이 대구시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86세 대비해서는 13% 수준이고요. 누적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4%. 우리가 전국의 확진 환자에 따지면 14% 수준입니다. 시군별로 환자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154명을 우리 방식대로 했으면 오늘 중에 다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상은 준비되어 있으나 오늘부터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병원으로 안 가고 생활치료시설로 가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환자를 구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남병원 확진 환자 추가 이사료 5,160명이고 검체 검사 실시를 1,612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337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받고 전수조사에 돌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숨겨진 신천지 추가 시설 확인화 후 방역 폐쇄 조치하고 다른 시일 내에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 경로는 뭐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엘림 노인 요양은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 등 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아스텔 공장은 폐쇄 후 2월 29일 확진됨에 따라서 그때 만난 선생님들 9명을 격리 조치하였고 학교는 전체 방역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23개 시군에서 32개 생활치료센터 900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상북도 도내 전역을 일시에 방역하는 방역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전화로 SNS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루빨리 많아서 보건교사 정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286교인데 그동안 이 미배치교에 대해서 보건선생님들 순회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순회교사를 모집했는데 현재 2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긴급 돌봄을 희망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로 문 긴급 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의 급식과 간식은 해서 일상소독을 매일 합니다. 지난 29일에 이미 각급 학교의 1일 학습 과제를 확인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